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김성규 소장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 이번 주에는 역시 가장 중요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FOMC 회의입니다. 네. FOMC 회의에서 지금은 뭐 대부분의 의견은 75BP 정도는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기사들이나 재밌는 의견들이 해외 외신들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내년 정도가 되면은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걸 멈추거나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희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지금 좀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일단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주요 투자자들이 일단 연준에 급격한 금리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기반의 그 예상 금리라 그래서 네네. 이제 그야말로 초단기 금리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서는 거의 뭐 한 3.3%까지는 일단 쭉 거의 직선으로 끌어올렸다가 네. 그다음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이제 물가를 좀 물가를 잡혔으니까 이제는 네. 고용하고 그다음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좀 금리를 낮추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또 다른 것이 이제 상승기 때 예상 금리 인상 곡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보면은 95년도 1월 달 당시에 보인 가장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95년도 1월 당시에 그 있었던 상당히 그 급했던 그 당시에 뱅크가 한번 그 제대로 그 한번 여러 개가 그 파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기에 이걸 잡기 위해서 했던 그 자료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현재 우리 보신 이 빨간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정도는 급하게 땡겨 올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서서히 이제 내리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 이게 지금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버나이트 금리에 대한 그하고 거의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위기의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상황 추이를 봐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급한 불만 끄고 나면 서서히 이제 완화시켜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내년에는 이제 조금 달라질 것인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서는 그럼 약간의 희망 섞인 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투자 심리도 약간 달라질 수 있고 이번에 FOMC 이번 주에 75BP를 올리더라도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면 만약 그런 코멘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위기 정도로 FOMC 회의에서 표출이 되면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지금 사실 올해는 이미 증시는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모든 인정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는 말고 그럼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벌써부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첫째로 일단 WTI 브렌트유 같은 경우 특히 브렌트유는 지금 약간 100달러가 약간 넘어섰습니다만 현재 대표의 오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95달러대로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WTI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엇갈리는 것이 생활 물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도 그렇지만은 휘발유 가격이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게 지금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요것도 이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5달러 50 거의 6달러가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 서부 쪽을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동부 쪽은 그나마 조금 이제 좀 약간 그 나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국제 유가 그중 정확히 얘기하면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여기에 나오는 그 미국 내에 이 휘발유 가격은 아직까지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 그 많은 그 소비자들의 그 문제 그다음 CPI가 계속 높은 원인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연준은 현재 그 결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는 밟을 것인데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년에는 경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연준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 속도는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고 또 지금 또 우려가 되는 것은 우선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이게 지금 계속 더 역전이 이제는 잠깐 나오고 말았는데 지금 이게 계속 길어진다는 것이 그러게요. 이게 바로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더 깊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즉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한 것과 다르게 지금 국채 금리는 이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갑작스러운 실업률 증가로 이런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지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갑론을 박도 오늘 시장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던데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제닛 옐런 그 장관이나 아니면 래리 서머스 같은 전 미국 재무장관은 지금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예. 이쪽에서는 이 옐런 장관은 자기가 지금 현직이니까 어떻게든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물론 그 2분기 연속 GDP 마이너스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네. 지금 강변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직이었던 분은 아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을 경우 오히려 지금 경기 침체 제대로 올 수 왔다라고 이미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로 지금 갑론을 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게 인플레이가 정점이 지났냐 안 지났냐 아니면 여기서 고용 실업이 이만큼 올라가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 박이 강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그 누리엘 루비니 같은 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뭐 샬로우 디프레션 지금 이 리세션이라고 하죠. 샬로우 리세션은 이건 그냥 망상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으로 좀 더 깊은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올 수 있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또 그 우리가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보다는 반등의 시기를 지금 이제 저울질을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과연 행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충격이 올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제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의 움직임 특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 되는 네. 그때 나오는 연준이 과연 FOMC에서 어떤 결정과 이야기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 FOMC 회의에서 뭐 금리 인상하는 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내년 정도부터는 뭔가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힌트들이 나오는지 그게 이번 FOMC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셀럽업 마릿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셀럽들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윤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셀럽업 마릿지 최윤입니다. 간밤의 셀럽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아마존의 실적 추정치는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에 오펜하이머의 애널리스트인 제이슨 헬프스타인이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실적 추정치를 낮춰 잡았는데요. We trimmed our estimates for most periods. 우리는 아마존의 실적 추정치를 낮추면서 목표 주가도 $175에서 $16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2분기 어닝 시즌에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실적 추정치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우리는 하반기 전자상거래 실적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소비자들의 지출이 점차 둔화한다고 가정하고 말이죠.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EO는 아마 여름까지 하반기까지 소비자들의 지출은 점차 둔화될 것이지만 생각보다는 크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소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비들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 아마존이 이번에는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할지 그리고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는데 아마존의 실적도 이번 주에 뭐 한 금요일 정도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조금 전에 또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아마존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은 그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종목이 굉장히 그 특색, 일단 그 월마트가 굉장히 특색이 있는 주인데 지금 저는 보통 세 가지를 보거든요. 네. 월마트, 코스코, 그 다음 여기 나온 애마존. 이 세 가지가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가 지금 현재 그 경기 방어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네네. 보시면 되거든요. 월마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코스코 같은 경우는 회원제 창고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해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존닷컴은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마존 프라임의 그 회원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스코의 전략을 좀 따라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실적이 물론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마존 프라임의 맛을 본 미국 사람들은 이게 이 회원 제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것이 선방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마존닷컴의 흐름,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실적을 발표할지, 이 아마존 프라임의 이 회원제 가격이, 회원제 이 정책이 주가에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것도 포인트로 짚어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주에 셀러블 나렛지 코너에서 이 충전 관련 인프라 관련 이 종목들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JP모건의 투자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된 보도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보도였는데요. 이 테슬라는 테슬라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is applying for public dollars, 급속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공적 자금을 요청했습니다라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요청했다라는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At the federal level,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정부는 국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몇 년 동안 약 70억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된 테슬라 실적을 세밀하게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요.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와 관련해서 수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요. 과연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라면은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보았는데 자 테슬라도 역시 이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이것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테슬라 자체 종목하고 머스크를 분리를 해서 보시기를 원해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테슬라 자체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는 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어느 정도의 자금 지원을 원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이제 두 가지 문제 직면에 있는데 첫 번째 그 트위터 소송이 있고요. 만약에 소송에서 졌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을 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담보 대출 해가지고서 받는 걸로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 그럼 이 자금이 즉 충전을 위해 가지고 받은 정부 자금이 과연 이게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 의구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국회에서는 필요한 건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정말 머스크가 제대로 써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와 또 충전 인프라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엮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위터까지 여러 가지 공학적인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 이외 쪽에서는 지난주에도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도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투자 의견 한 가지 보고 가시죠. JP모건의 부대표입니다. 토마스 팔머가 투자 노트를 한 가지 발행을 했습니다. 옥수수는 6월 말 이후로 12% 하락을 했고 대두유는 5월 중순 이후로 25%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관련주들은 이보다 하락폭이 훨씬 더 컸다라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낙폭이 너무 과도한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대두유의 하락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 밖에서는 곡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곡물 관련 종목들은 지금 낙폭이 과대한 상태고 앞으로 반등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이 만약에 설득력이 있다면 우리 증시에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곡물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과매도가 나온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원자재에 몰려있던 상당한 헤지펀드의 자금들이 빠져서 이게 지금 채권 시장으로 간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과매도가 좀 나와 있다는 건 사실 그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냐 했을 때 지금 이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하고 보통 대두가 이제 바이오디젤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가격에서는 일단 대두는 물론 이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게 물론 이 바이오디젤 이외에도 이 돼지 사료로
사료로서 쓰이 돼지고기의 사료로 쓰이는 그런 것이 대두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여지가 상당히 크고 네. 그다음에 옥수수 역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디젤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한시적으로 그 이거를 섞어주는 것을 일반적인 휘발유하고 바이오디젤을 섞어서 보통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블렌딩한다 그러는데 블렌딩해서 파는 것을 한시적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3분기 정도가 되면 거의 뭐 다시 한번 전고점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까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옥수수를 4위로 지금 수출하는 네네. 나라이고 또 그다음 밀도 굉장히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이게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즉 하반기에 제대로 된 그 이 곡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그 식품 관련주나 먹거리 관련주들이 충분히 여기에 따라서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두와 또 옥수수 가격을 통해서 국내 식품 관련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분 마리츠까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도 오늘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